명절 때 들어온 숲에 물어가지고 볶음장 한번 해볼게요.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기름기 좀 넣게 뒤집어서 한번 건져봐야 돼. 자, 양파 200g 칼집 넣어서 다져줄게요. 그리고 대파 한 대, 일반 고추. 그래도 매워서 청양고추만큼 매워요. 일반 고추 3개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하세요. 고추 하나, 표고버섯 말린 것 4개, 적어서 4개 했어요. 자, 불려가지고 짜주세요. 짜가지고 이렇게 다져주면 됩니다. 자, 스팸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줄게요.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스팸은 340g짜리 하나 있습니다. 기름 좀 둘러주시고요. 마늘 한 스푼, 마늘 두 스푼 할게요. 마늘이랑 양파 향이 좀 올라오면 투명해지는지 스팸 같이 넣고 먼저 너릇너릇하게 깊을 때도 볶아줘야 됩니다. 진간장, 2스푼, 3스푼. 맛술 1스푼. 참치액 1스푼. 올리고당 1스푼. 고춧가루. 자, 이제 야채 다 넣을게요. 다 볶으면 돼요. 마지막에 불 끄고 참기름 한
스푼씩 넣으면 됩니다. 작게 스푼. 무슨 맛이려나? 맛있지 뭐 무슨 맛이야. 양념 다 했는데 뭐. 스팸만 먹어도 맛있는데. 맞아. 그렇네. 맛있다. 맛있지? 오 맛있는데? 맛있지? 어. 확실히 간이 좀 더 되니까 더 맛있다. 이렇게 비빔장어 먹으니까. 밥을 즉 안 넣어서 간에서 안 붙어 이렇게. 바깥으로 나가보자. 33살 먹고 아직도 혼나는 아직도 밥도 먹 제대로 못 보니까.